18대 선거무효훼손인단 필원 공동대표님의 소장을 접수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장을 내셨나요? 지난 저 달에 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선거무효라는 취지의 선거무효 소송 소장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위원장이 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직선거법 규칙 5조를 위반해서 등등 178조, 278조 모든 공직선거를 위반해서 계속 전자교택을 돌리는 부정선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 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선거나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도 투표소 개표를 하고 수없이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역시 불법 전자개표기를 가동해서 부정선거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자체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도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 이번에 오늘 소장을 제출한 것이고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일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올려놓은 그 소장을 보시고 적절히 작성이 제출하십니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속 선거무효소송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도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그 이후 19대 총선 대선 계속 하셨는데 네. 그 선관위나 법원에서는 지금 계속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잘 아시다시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대법관 전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글에 의해서 재판을 안고 불법 재판으로 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내지 국민의 권리로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너무나 잘 알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바로 잡아질 것으로 믿고 또 재심은 어떻게 됐나요? 재심 사건은 현재 대부분 특별 3부에서 특별 2부에서 막 다 있고 또 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특별 3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공직선거법 225조 181 이내에 다른 소송 사건에 우선해서 재판하게 되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관 모두들이 불법으로 재판 거래해서 재판하게 선거무효 소송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이미 대법관들은 저희들이 벌써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했음에 불구하고 검사들이 검찰에서 이를 무시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구속하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소 그 단체의 이익의 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은폐한 양승태 구속은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대법원 앞에서 농성과 시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